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강력하게 생각 외로 많이 상승했죠. 002를 보면 지수가 종합지수가 강력하게 오늘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서 34포인트 이상을 강력 상승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강한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강한 종목을 이미 작년 12월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2018년에는 멋진 장을 연출할 거다 계속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만 조정하면 참지 못해서 수익을 날려버리고 또 매도해서 전문가님 제가 이걸 들고 가다가 잘라서 다시 샀습니다. 몰라서 매도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어떻게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는 건지를 목요일날 오전 방송만 보통 무료 방송을 했는데요. 오후까지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가죠. 일부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부로서는 오후가 되겠죠. 예, 점심을 먹고 다시 긴 안목으로 투자의 흐름을 읽어라, 이런 제목으로 2018년 25일날이죠. 1월 25일날 제가 무료 방송을 1부 2부로 나눠서 하루 종일 진행을 합니다. 장중에. 자, 어떻게 들고 가서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이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투자 집계를 보죠. 오전만 해도 이번에 그 미국의 셧다운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양도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를 갖다가 과세하겠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5% 이상 주주에게는 소급해서 차익 실현을 22%를 양도세를 매기든지 매각 대금의 11%를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게든지 그러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조세 조약이 체결이 없는 외국인,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70개국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에 한해서만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고 이미 밝혔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 반도체가 재상승 IT 종목이 배선등할 거냐. 부품주는 이미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죠.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을 해줬고요. 그죠? 예, 반등을 해줬어도 뭐 아직은 뭐 추세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쌍끌이로 매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전고점을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로서 보면 미국장을 보면은 오히려 반도체가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오늘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동안 IT가 조정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부품주는 또 간다? 주도주가 가면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진짜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 점점 휩쓸을 주고 다시 반등할지는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삼화 콘덴서는 제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아직 매도 사인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실제로 그 10월 달에 제가 2015년 10월 13, 14일날 추천했을 때는 벌써 이미 이게 700%, 730%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리원 실제 계좌 갖고 있는 것이 487포인트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았죠. 그렇지만 삼화전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삼화전기로다가 들고 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들고 지금까지 매도 사인 없이 오늘도 또 들고 왔는데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했죠. 지금 수익이 지금 124%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그랬나요? 그동안에 안 가던 전기차 부품들이 강력하게 나간 게 역시 오늘 우리 산업이 엄청나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라면서 그냥 강력하게 16% 이상을 상승시켜버렸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매수해서 여기서부터 들고 왔던 종목이니까 지금 수익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2015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뭐 매도 없이 계속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를 샀는데 지금 또다시 자동차 후에 오늘 강력하게 나간 게 누구죠? SL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 수익이 났을까요? 이것도 이미 76%를 2015년에 매수 가담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들고 간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는 했어도 아직 매도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역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뭐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임주 위메이트를 지금 사가지고 아직까지 여기서 첫 매수해서 지금까지 와서 156%를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뭐 차바혜택은 뭐 지난번에 계좌를 보여줬듯이 무료 방송에서 이제 200%를 넘어서 211%가 가 있고요. 그죠? 한일 네트워크는 제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다. 삼성전자 사느니 이 종목을 사고 얼마요? 수익률이 지금 처음 추천해서 지금까지 227%입니다. 물론 예, 3천당 제약도 상당히 오늘 강력하게 나갔죠. 그럼 3천당 제약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160%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예,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갈 때 템플턴의 식구들이 안 갈 때 전문가님 아유 제가 6, 7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세게 나가서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아직 시장이 상승하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투자예요. 또 정석 투자로 가는 건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두 분이 들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뭐지 현대상선에서 깡통을 냈고요. 네. 부실 기업을 매수했다가 감자당하면서 깡통을 했고요. 또 위노바, 그죠? 종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텍, 그 다음에 썬코아. 썬코아는 아직 살아있나요? 예, 썬코아. 거기다가 최근에는 KR모터스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이 감자를 당해서 손실을 너무 크게 봤습니다.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템플턴 방에서 뭔가를 공부를 하기라 가야 되겠다. 자기가 돈이 문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몰라서 템플턴의 추천 종목을 무료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들고 가고 있고 강력하게 보유하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배우러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 방에 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 제 방에 장기 가입한다고 들어와서 잠시도 못 참고 매도했던 종목이 손절할까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이 녹십자 랩셀인데요. 제 방에 와서 참 안타까우신 것이요. 이제 장기 투자하라고 제 방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전문가님, 내가 방송 가입했는데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 왜? 아니, 여기서 제가요, 트레이더 방에서 샀는데요. 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참 답답합니다. 왜 손절을 하십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예, 내려가면 추가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추가 매수하시죠. 이분이 추가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꾸 매도하려고만 그러고 매도를 하게 되면 벌써 38% 나갔습니다. 매도했으면 이 사람은 또 못 삽니다. 그럼 이거 먹으려고 오늘 예, 강하게 올라간 걸 따라가서 매수할 거냐? 저기서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 그러면 30몇%를 보는데 이것도 매도해가지고 안타까운 사실에서 결국은 또 트레이더 방으로 옮겨간 사실이 보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투자의 기본을 안 배우고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배워야 되는데 맨날
잘라먹다가 손실, 수익은 못 내고 손실만 끌어안고 좋은 종목을 가는 게 비근한 예입니다.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요 삼천장대학이요 예, 이렇게 올라간 여기서 잘라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아침부터 이게 더 나가는 거 템플턴 전문가가 얘기해서 더 나갈 것 같아서 아침에 그냥 강력하게 매수하담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격 났다고 자르십니까? 좋은 종목을 동업해서 꾸준히 갖고 가면 이 수익이 얼마에 벌써 160% 나가 동안 우리는 매도도 안 없이 강력히 들고 가는데 그거 이격 났다고 조금 먹고서 무슨 큰 수익을 냅니까? 자르고는 이거 못 사죠. 무서워서. 어딜 갑니까?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 부실 종목 매수해서 손실은 커지고, 그렇죠? 손실은 커지고, 수익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막, 수십 프로나 있고. 도대체 전문가님이 삼양식품을 저렇게 들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다. 내 공부를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다. 돈이 아까운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이게 수익을 내고서 이렇게, 뭐죠? 300% 가까이 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저는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셨다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투자가 좋은 주식은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만져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한진해운 얘기하는군요. 한진해운 그다음에 뭐 하텍, 선코아, 뭐 KR모터스 다 이런 종목들을 샀다가 현대상선 손실을 너무 크게 봤다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실을 제가 오늘 아니게 아니라 처음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 상승장에 돈을 한 프로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상승장에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마이너스가 수십 프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투자를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님 너무 수익이 나서 이젠 무섭습니다. 이런 상승장에는 제시리보모아가 멋진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소나기를 맞고도 피할 수 없는 시기, 돈 버는 시기가 그런 시기가 오는 때를 놓치면 여러분이 이제 2018년, 2019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2019년부터 금리가 금년에 우리 4번 예정되어 있나요? 4번 올리고 3%가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점점 어떻게 약세장이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서 4대 은행을 사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 KB금융은 뭐 떨어졌나요? 네. KB금융 끄짐없이 4대 은행 사라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팔았나요? 역시 안 팔았어요. 오늘도 또 강하게 올라가 신고가 나오죠. 하나금융 지주 네? 이거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여서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팔아요. 그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역시 좋은 수익으로 즐거운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2000개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수두룩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을 배운다면 투자가 즐겁고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요. 자, 1부, 2부에 걸쳐서 1부, 뭐죠? 예, 대중이 가는 뒤안길이 꽃길이 있다. 2부, 긴 안목으로 투자의 흐름을 읽어라. 1부, 2부에 걸쳐서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좋은 투자로 가는 길 정말 기초부터 착실히 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분은 예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예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